자, 먼저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몸의 꼬임과 풀림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실 몸이 얼마나 꼬고 풀어지는 파워에 따라서 헤드 스피드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비거리 면에서도 강점을 좀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드레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안 좋은 부분이죠. 플렉싱을 하는데 몸의 레벨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몸으로 바로 느끼시는 점이 꼬임이 하나도 없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백스윙 시 몸이 들린다면 근육의 힘을 100%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몸의 회전력보다 다른 곳에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비거리는 물론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구질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오히려 천천히 백스윙을 했는데 몸의 레벨이 아주 미세하게 약간 내려갔다라고 하면은요, 체중도 오른발에 훨씬 잘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뭔가 이렇게 누르고 지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백스윙이라는 걸 기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우선은 클럽 좀 내려놓고, 자, 회전이에요. 이제 백스윙이 시작되는 이제 회전 부분인데요. 백스윙을 할 때 우리는 오른쪽 골반이 뒤로 가게 되고요.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도 뒤로 가는 동작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회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다시. 백스윙, 다시.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이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시겠는데, 자, 이번에는요, 위에 지금 CG가 한번 나갈 것 같은데요.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요,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레벨이 살짝 낮아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백, 약간 어드레스 했었던 머리 위치보다 백스윙 탑에서는 약간 낮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뭔가 느낌상으로 보셨을 때, 자, 제가 스프링인데요, 몸 전체가 백스윙을 했을 때 낮아지게 되면요, 뭔가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죠. 그리고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스프링을 눌렀던 거를 펴준다고 하면요, 힘을 더 많이 받으면서 말 그대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한 스윙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장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 장타의 비밀 첫 번째, 지면 반발력을 활용한 백스윙 만들기. 백스윙 시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최대한 몸 뒤로 보내 좀 더 강하게 몸의 꼬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상체가 낮아지며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확실히 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스프링이 튀어나가듯 지면을 박차며 그 반발력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비거리 확실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